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과목이죠. 5과목의 이제 법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과목 대기환경 관계 법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 법규의 기초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 법이라는 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법이 뭔지 그리고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법규를 보실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기환경 관계 법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 대기환경 보전법이에요. 그래서 이 2장에 나오는 대기환경 보전법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대기환경 보전법을 제외하고 이제 세 가지 법에서 또 출제가 되는데 그세 가지 법을 기타 대기 관련 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1장에서는 이번 시간에는요, 법규의 기초, 그러니까 법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대기환경 법규 체계를 보시면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환경에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환경정책기본법이에요.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밑으로 이제 대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기환경, 법규의 기본이 되는 게 대기환경 보전법.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는 이제 나머지 기타 대기환경법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거의 여러분 얼마나 한 70%, 8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법에서 한두 문제씩 나와서 전체 이제 20에서 30% 정도 나온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의 체계를 보면은 자, 여기 볼게요. 자, 항상 법에는 이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뭐냐면 이제 좀더 기본이 되고 좀더 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에서는 가장 이제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뒤에 이제 하위법이 나오는데 대기에 관련된 하위법 그러면은 이제 대기환경보전법도 있고 실내공기질관리법, 악취방지법 그리고 대기에 관련된 또 다른 법규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세 가지 법만 볼 겁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요세 가지 법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네 가지 이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위법 요세 개를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네, 대기환경보전법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법규 하나에는 여러분 법 안에는요. 법은 이렇게 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가장 이제 상위예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시행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시행령을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또 시행규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각 법은 이렇게 법과 령과 시행규칙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법 안에는 또 장이 있고 조가 있고 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1장, 제1조, 뭐몇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법의 체계입니다. 이렇게 봐도 근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보시면 자, 요게 지금 뭐냐면 대기환경 보전법의 1장의 제2조의 1항의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대기환경 보전법 요게 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1장의 총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장입니다. 그래서 제1장의 총칙에 그장 아래 또 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조, 제1조가 있고 제2조가 있는데 그 제2조는 이제 정의에 관련한 거. 우리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어떤 정의인지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조 1항에 보니까 대기 오염 물질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항에 1회 2항에 또 요번에는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보실 때 여기 1장 2조 뭐 장, 조, 그다음에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 혹은 어떨 때는 원문자로 나오기를 하는데 요건 항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지만 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봐도 그냥 머리가 아프죠.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은 여러분 일단 법은 양이 많습니다. 공정도 마찬가지지만 법규도 양이 엄청 엄청 많아요. 법이 몇 개라고요? 네 가지 법을 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프린트를 하신다 그러면은 전부 다 프린트하면은 한 1000페이지 넘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이 다 본다고 해도 여러분 머리에 다 넣을 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양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법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외워야 되죠. 암기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암기하는 단순 암기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양을 줄이면 어떤 건 공부하고 어떤 건 공부를 안 하는 건데 어떻게 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표 점수를 낮춰요. 자, 우리 공정도 마찬가지고 법규도 목표 점수를 여러분 얼마? 50점에서 60점으로 꽈락만 면하는 정도로만 목표를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이 50%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양이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드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게 전체 양 중에서 한 10%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그 10%도 그래도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10%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규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 볼 거는요. 자, 목표 점수를 낮춰서 양을 줄여요. 그 중에서도 양을 또한번더 줄입니다. 어떻게? 빈출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 빈출 문제 부분의 법규 내용을 이제 교재에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법규마다 이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을 여러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법 중에서도 잘 나오는 법, 시행령 중에서도 잘 나오는 것, 시행 규칙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행령 중에서도 여러분 별표가, 시행 규칙에도 별표가 있어요. 특히나 보면은 요 별표 부분에서 또 중요 내용이 많이 이제 빈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요 부분을 여러분이 다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나온다, 중요하다 하는 부분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아마 제가 중요한 거는 별표를 이렇게 쳐놨는데, 자, 그래도 중요한 거는 하나. 그 중에서도 또 자주, 더 자주 나오는 거는 두 개. 그 다음 매번 나오는 거는 제가 별표 세 개로 쳐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 별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나오는지 빈출을 알 수가 있어요. 빈출 정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법과 령과 규칙이 이런 체계로 돼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법에 뭐가 있다고요? 장이 있고, 조가 있고, 항이 있고. 그 장과 조와 항에 따라서 이 법을 이제 우리가 보충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고 별표가 있더라. 근데 어때요?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빈출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 나눠서 이제 우리는 조금만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법규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법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체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보게 될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간은요. 여러분 법규에 꼭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라고 방향을 잡고요. 이제 다음 시간 챕터 2로 가시면은 그중에서도 가장 빈출이 많이 나오는 수험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대기 환경 보전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